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상사는 휴대폰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 기업이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부분이죠. 따라서 휴대폰하고 액세서리가 이 스마트 상사의 상품이고요. 따라서 얘를 팔게 되면 상품 매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 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내용을 위에서 아래로 쭉 보시고 잘못되면 예, 고치고 입력이 안돼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이름 스마트 상사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도소매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죠? 자,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법인으로 돼 있으므로 개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걸 바꿔 주셔야 돼요. 개인으로.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라고 그랬으니까 일반 과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틀렸네요.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명 맞고, 생년월일 맞고, 예, 주소 틀렸네요. 지문에 나온 대로 수정을 하셔야 되므로 예, 지문 보고 그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 맞고요. 예, 종목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맞고 그 다음에 세무서 맞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을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요. 지시에 따라서 예, 정정 및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퇴손충당금이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입력이 안될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밑에 빈칸을 넣습니다. 즉 자산이 입력이 안 되면 자산 밑에 빈칸에다 부채자본이 입력이 안돼 있으면 부채자본 밑에 빈칸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퇴손이라고 치고요. 엔터 쳐서 외상매출금 거 고르죠? 예, 참고를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 넣고, 보기 편하도록 상단에 F12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코드순으로 정렬돼서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빈칸에다 넣는 것이고요. 예, 삽입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예.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450으로 바꿉니다. 합계를 확인합니다. 오른쪽으로 봅니다. 미지급금이 틀렸습니다. 130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합계를 봅니다. 자, 수정이 끝났습니다. 대차 차익 없어졌습니다.
대차 차익은 항상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예. 자, 창을 닫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1번은 직원들에게 매출 증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계정에 적용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2번은요, 1월에 외상매출금 회수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기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초기율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좌측에서 클릭하고, 판매 관리비, 예. 급여를 중간에서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에 현금 조교에 번호 2번 넣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직원 성과급 지급. 자, 창을 닫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 누락됐다고 그랬으므로 거기에 들어있는 영미상해 호남산업 대구물산을 전부 입력합니다. 자, 입력할 때 코드 자리 한글 먹지 않으므로 F2를 누르거나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좌측과 우측의 금액이 전체 합계가 같아야 되므로 같으면 차익이 0이 됩니다. 차익을 확인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비 18만 2천원을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회식비의 이름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제 비용이니까 차변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2월 13일 저는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16일 우신 유통에 휴대폰 4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20%를 당좌금 계좌로 송금받다. 아직 휴대폰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거래가 아니고요. 20% 대금 받은 거는 거래가 맞죠. 자, 거래 차변에 당좌금 그대로 쓰고 대변에 물건을 주기 전에 받은 돈이므로 이 받은 돈은 계약금이고요. 그 이름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에 20%, 80만 원을 이렇게 각각 쓰면 되겠고요. 선수금이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3월 16일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5월 17일입니다.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직원 급여 1,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12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지문을 잘 읽어야죠.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지난달에 회계 처리는 급여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체계 처리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지급된 그 비용을 지급했다. 5월 17일자로. 5월 17일자로 입력해야 되고, 따라서 미지급 비용, 세금 등을 떼면 예수금 하라고 그랬죠?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급여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짐을 잘 보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5월 17일자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한국 상사의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600만 원을 대여하고,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대여를 했으므로, 대여한 돈의 이름은 장기 대여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 차변이 되겠죠? 선의자 6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선의자는 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함. 이자 제하고 이체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자는 이자 수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예. 장기대여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상사. 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7월 20일. 거래처 미래 상사에서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입하다.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했죠?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은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0일자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급어음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했습니다.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8월 13일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3만 원 현금 지급하다. 광고비용의 이름은 광고선전비입니다. 차변에 쓰는 거고요.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 하나, 대변에 현금 나오면 출금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출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차변, 대변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실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10월 9일 매출처인 칠성문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중 100만 원은 칠성문구 발행 2018년 1월 2일 만기인 약속어음을 받았고 5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죠. 외상매출금을 빼야 됩니다. 자산의 감소. 이걸 지금 회수하고 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을 없애고 받고 있죠. 자, 어음 받으면 외상매출금이 상품 팔고 생긴 것이므로 받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받으러음은 이제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50이니까 회수한 외상매출금은 150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받으러음하고 외상매출금
미 채권이므로 칠성문고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당월분 직원 급여 총액 650만 원중 근로소득세 등 1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점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다. 자,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예, 소득세 등을 떼고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급여를 지급했다고 그러니까 급여라고 써야 됩니다. 3번하고는 종류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문맥을 잘 보세요. 예.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0월 25일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0월 6일, 운반비 8만원의 현금 지출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예, 정정해야 될 날짜를 보겠습니다. 10월 6일입니다. 자, 출금으로 입력했군요. 예, 거래는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운임은 운임까지 주고 사야 되는 것이므로 구매하는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즉, 재고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되므로 상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상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으로 운반비를 상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상품이라고 쳐서 상품으로 바꿉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11월 25일. 건물에 대한 수선비 지출액 150만 원중 1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확인되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말은 자산 처리라는 뜻입니다. 자산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월 25일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수선비. 네, 15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이렇게 지출됐다고 나오고요. 밑에 거는 아닙니다. 예. 위에 거만 고치는 거예요. 전부 다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는데 100만 원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므로 아, 빠른 수정을 위해서 수선비 150을 50으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고요. 전표 삽입을 눌러서 차변에 건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이름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입니다. 12월분. 날짜는 12월 31일자에 넣는 겁니다. 예. 급여 2,400만 원을 12월 말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부채 계정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자, 12월분 급여를 12월 말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지급을 못했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 급여가 12월에 발생된 급여이므로 반드시 올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니까 급여라고 일단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그 취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요. 취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쓰라고 그랬으므로 네,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고, 단기분 피품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고, 건물 감가상각비는 250만원이다. 자, 이거 분계가 차변의 감가상각비고, 대변에 그 감가상각하는 자산 2개 따로따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줘야 되죠. 첫 번째는 피품거, 두 번째는 건물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돼요. 두개 합쳐서 50만 원 더하기 250, 그러니까 300이 감가상각비가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각 50, 250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죠. 문제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는 이게 빨리 입력하시면 되죠. 첫 번째 거 피품의 감가상각누계액 50. 두 번째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203번입니다. 250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희소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4번도 같이 봐주시죠. 기말 상품 지금 현재 창고의 재고가 4,700만 원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어디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푼다고 그랬냐면 합계잔액 시산표, 예. 12월 31일에 가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풉니다. 이두개 정답 알고 있죠? 예.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 대손충당금. 하나는 외상매출원가, 하나는 바드럼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넣으실 때 5번, 6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공식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이 공식에다가 맞춰서 데이터를 찾아서 계산해서 회계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공식이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1% 빼기 남아있는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입니다. 각각 계산해서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산표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계산한 다음에 회계처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자, 결산 및 재무제표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첫 번째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자, 계산기 꺼내서 자 잔액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빼줘야 되죠. 예. 계산이 됐으면 계속해서 받으러움 잔액 곱하기 1% 자, 빼기 바드럼의 잔액 8만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상품도 보이죠? 상품의 장부상 잔액은 1억 3,768만원인데 현재 창고에 있는 거는 4,700만원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팔린 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팔린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잔액 4,700만원을 장부상 잔액에서 뺀다고 그랬어요. 예, 상품의 잔액에서. 자, 이거 빼기 하시면 예, 팔려 나간 금액이 계산되고 이만큼을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예, 대손상각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두 개이므로 합해서 이렇게 대손상각비 하나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변의 첫 번째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겁니다. 참고를 보시고 한글로 입력하신 분은 대손 치시하고 참고를 보고 고릅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 온 거는 111번입니다.
그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결차 5번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결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 장부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수업용 프로그램 설치하면 메뉴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있고요. 예, 거기 클릭해서 이 답을 입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1번 2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예, 전기말 대비 유동부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결산에 있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산기 한번 쓰셔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단기 대여금은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이것도 똑같은데요. 예, 똑같은 문제가 두개 나왔네요. 이것도 계산기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월 말 현재 바드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저 이것도 재무상태표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예, 한 번에 할수 있고, 또는 계정별 원장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장부 조회는요, 답만 찾으면 됩니다. 어느 장부를 가든지, 즉, 답이 여러 곳에 장부에 있다면, 본인이 편한 장부에 가서 조회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장부는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즉, 3번 같은 경우, 재무상태표에 1, 2번이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재무상태표에서 그 장부 금액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3번 문제는, 1, 2번하고 달리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4점짜리가 된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바드럼의 장부 금액은 바드럼의 잔액에서 이게 잔액이거든요. 예, 바드럼의 받을 수 없는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겁니다. 이거 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빼서 옆에 이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장부 금액 회수 가능액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바드럼 즉 채권의 장부 금액을 물어볼 때 또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물어볼 때 채권의 장부 금액과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해당되는 채권은 그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빼는 거고 유형자산은 그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 금액이라 함으로 이 금액을 찾을 때요 이 금액을 찾을 때 재무상태표가 가장 좋다라고 예, 장부조회 이론 그 실무편에서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 바드럼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바드럼의 잔액에서 그 받을 수 없는 대손충당금을 뺀그 장부 금액을 이렇게 세 개 왼쪽에 두개 오른쪽에 하나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답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정별 원장이나 또는 시산표 여러 개의 장부가 있는데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거기서 만약에 조회할 경우에는 계산기로 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드럼 찾고 대손충당금 찾고 이런 일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3번은 재무상태표가 좋다 이거예요. 결국에 1, 2, 3번은 다 재무상태표에서 찾는 게 이제 가장 빠른 것이고요. 본인이 뭐 다른 방법이 더 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의 재무상태표는 비교식이므로 전기과하고 단기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과 대비 이렇게 물어보면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2월 말 그랬으니까 2월을 칩니다. 2월 치면 2월 말 자동으로 나오고요. 유동부채라고 그랬죠? 예, 유동부채, 자산부채 자본순위가 내려가요. 두개 보입니다. 단기 거, 전기 말 거. 이게 전기 말 거죠. 빼기 합니다. 5,230만 원 빼기 4,660만 원을 하면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빼셔도 되고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쓰시면 복사해서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게 빼기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은 위에 가서 날짜를 6월로 고칩니다. 6월로 고치고 나면 6월 말 나오고요. 단기 대여금 찾습니다. 단기 대여금 보이죠? 예.
6월 말에 단기 대여금에서 전기 말에 단기 대여금 1050에서 750을 빼면 이거 300만 원이 되죠? 정답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달을 5월로 고칩니다. 예, 3번 문제 좀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바드럼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바드럼의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거잘 봐야 돼요. 바드럼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므로 바드럼의 이 잔액에서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을 뺀걸 장부 금액이라 하기 때문에요. 이거 차감을 한걸 장부 금액이라 하기 때문에 4,192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4,200만 원이라고 쓰신 분이 많았는데요. 4,200만 원 잔액인 겁니다. 이 잔액 중에서 회사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예, 8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거 회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걸 뺀거 오른쪽에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에 금액 쓰는 자료가 이렇게 두 개가 된 거는 이런 자료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예. 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구하라고 그럴 때도 그래요. 그래서 밑에 거 잠깐 나왔으니까 보면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런다면 2200이 아니라 1760입니다. 2200은 취득원가입니다. 취득한 원가에서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걸 장부금액이라고 15편에서 말씀드렸죠. 예.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잘 보이니까 계산기 쓸 필요가 없어서 이 재무상태표가 좋은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